맛을 많이 하는 게스트가 오셨네요. 은혜 씨 같은 분이 음식 조금 취미 들여서 하기 시작하면 잘할 것 같아요. 엄청나게 잘하시죠. 저 제가 하는 음식은 잘해요. 아, 네. 진짜요. 뭐 하세요? 김밥을. 김밥이요? 잘 써요? 엄청요. 왜냐면 이거는 저희 할머니 때, 외할머니 때부터 물려오던 비법이 당근을 채 얇게 썰어서 볶아. 소금 살짝 넣고 볶으면 당근에서 단맛이 나오거든요. 그걸 밥에 비벼요. 비벼? 네, 그러면 그 밥이 색깔이 약간 노릇해지면서 그 당근 그 물 때문에 밥만 먹어도 맛있어요. 약간 달콤 짭짤, 단짠 단짠. 그러면서 거기다가 나머지 재료를 싹 넣고서 싸면은 정말 맛있어요. 정말 맛있어요. 애기들도 좋아해요? 그럼요. 진짜 다 좋아. 진짜 이거 진짜 맛있어요. 못 해줘서 너무 안타깝다. 싸갖고. 아, 저희도 상상으로 해볼게요. 그러면 이거 먹고 네. 아까 한 어묵볶음 내가 하는 거 봤죠? 네네. 해봐, 재료 줄게. 어묵볶음이요? 응, 해봐. 그것만 못하고 먹는 사람은 못 나가. 사람은 못 나가. 알겠습니다. 한번 그거 할 수 있겠어요? 방금 전에 배웠던 건데? 아빠 어떻게 넣었지?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고추장은 요만큼 넣고. 아니 지금 말하지 말자. 네.